가격대도 힘들어. 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제가요 진짜 오래간만에 웃어요. 오래간만에. 왜냐면 아, 저희 비닐하우스가 지난번 태풍에 완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우 위험해. 에? 조심해. 아,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요, 저 블루베리 묘모 당첨된 들한테 이제 추석 끝나고 바로 택배도 보내드린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졌고요. 이제 옆에 고구마 좀 한번 비춰줘봐. 자, 고구마도 얼렁얼렁 해서 나눔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요즘에 기운이 쫙 빠져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줘봐 이제. 자, 지금 올라와 있는 이제 제가 하우스 비닐 교체 작업을 하려고 이제 하우스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저희 농장에서 제일 큰 하우스입니다. 3중 하우스고요. 이제 1중 비닐류가 완전히 바람에 너덜너덜 걸레가 돼서요,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닐을 교체를 할 건데 옆에 측면 개체 하는 데는 이제 교환을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 위에 뚜껑만 교체를 하려고 이제 비닐을 해체 작업을 하는데, 지금 하우스가요 이렇게 저기까지 있고요. 길이가 약 한 80m가 됩니다. 이제 위에 뚜껑 비닐을 갈기 위해서는 여기에 저기 하우스가 여기가 꼭대기고, 이렇게 보면 여기 측면에 패드가 있잖아요. 여기에 패드에 비닐을 한번 찢어줍니다. 찢어서 이 뚜껑을 일단 해체를 하고요. 반대쪽에는 이제 해체를 한번 다 하고 왔어요. 이렇게 칼로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만 올라가 보면, 자, 여기 보면 이 반대쪽에는 해체를 다 했고요. 또 여기 밑에 쪽에도 이제 해체를 하면서 쫙 칼로다가 다 찢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하우스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제 꼭대기 이쪽 부분을 다 예, 이 칼로다가 쫙 거서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제 오른쪽으로 다 비닐을 내려놨고, 또 여기 위에서 한번 칼로 더 찢어야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 가운데 부분도 다 해체를 하면 좋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그냥 이 뚜껑 양쪽으로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어서 여기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저기 패드서부터 이렇게 쫙 비닐을 이을 거예요. 폭은 약 한 8m고요. 높이가 한번 얼마나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풍이 불 때는 이제 되게 쿨한 척 했어요. 왜냐면 이 비닐만 교체하면 끝났었거든요. 근데 태풍이 지나고 비가 와장창 쏟아지는 바람에 이중 하우스에 여기 밑에가요, 여기가 꼭대기고 요 밑에가 이중 하우스인데 약간 활대로 하지 않고 약간 파판하고 약간만 경사지를 지게 해서 놨는데, 이제 1중 하우스가 물만 안 샜어도 저렇게 이제 비닐가 터지진 않았을 텐데 저렇게 구멍이 난 거는 이제 물 무게 때문에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닐가 빵꾸를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속 안에 3중 하우스가 우글우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닐을 여기 뚜껑 비닐을 교체를 하려면 제가 하우스 80m를 갔다가 칼로다가 비닐을 찢으면서 4번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아 진짜 그것도 짜증나는데, 속 안에 2중 하우스 3중 하우스가 다 부서지니까요 진짜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에 헤매고 다녔어요. 그냥 밭에 오면 에이 그냥 누워있고 에이 몰라 그랬었는데, 오늘 정신 차리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 높이가 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 다 쏘. 자, 땅에 닿고요. 높이가 4m 15. 야. 자, 높이가 비닐하우스 높이가 4m 15입니다. 자, 그리고 뚜껑을 덮으려면 비닐의 폭이 한 8m 정도 되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집에 가기 전까지 해체 작업을 다 하고 내일 아침 일찍 나와서 저희 집사람하고 비닐을 씌울 겁니다. 아이고, 아유, 힘 빠져. 아유, 위에 비닐로는 다 해체를 했고요. 위에 이제 밑에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제 첫 번째 1중을 벗겨냈고요. 비닐로 이제 소관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는 2중이에요. 2중인데 물 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이게 봐봐. 여기에 빵꾸가 났어요. 조심히 가. 여기도 이렇게 물 무게들을 버티지 못해서 빵꾸가 났고요. 삽목장으로다가 그냥 물 받아가 한번 됐었고요. 이제 여기를 보면 이 가로대가 물 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이제 패드가 높이가 한 여기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아 주저앉았네. 패드가 여기까지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패드가 늘렸지. 어, 보면 여기서 하면 딱 보면 춤추고 있지. 여기서 봐야지. 춤추잖아 여기가 다. 춤을 추고 있고요. 여기 가로대도 춤을 추고 있고요. 야, 여기 보시면 여기도 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완전히 걸레가 됐습니다. 걸레가 빵꾸가 났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야 아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물 빼기가 빼질 않아서 이게 지금 여기서 물만 좀 더 차면 압력에 비닐가 또 터질 거예요. 그냥 비닐하우스 2중 3중이요 저기 맨 꼭대기서부터 맨 밑에까지 막 춤추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삽목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냥 콘테이너에서 맨날 잠만 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정신을 차렸어요. 왜냐면요 모레 또 비가 온대요. 이 상태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완전히 그냥 여기가 완전히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일 비닐을 씌워서 최대한 안으로 물을 안 들어오게 하고 이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아, 제가 또 저기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블루베리 그 묘목 당첨 되신 분들이 이제 안 보내준다고 막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러한 이유로 요즘에 약간 기분이 약간 씁쓸했지, 그지? 아, 그래서 이제 일도 막 해냉동 마냉동 했고요. 또 고구마도 빨리 캐가지고 나눔한다고 했는데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저희 농장에 그냥 모든 일들을 그냥 손을 놨어요. 근데 다시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또 내일 또 비닐을 씌우고 또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속 자꾸 늦어져서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만약에 진짜 과연 이 조그만 땅딸보가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높이가 4.5m나 되고 그지 거의 4.5m 되고요 폭이 6.5m 이 비닐을 과연 둘이 씌울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이제 또 비닐을 씌우고 저녁 때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얼굴이 어두워졌지? 아니, 밝아. 네. 밝고 기분 좋은 것 같아? 좋긴 뭘 좋아. 여기가 그냥 부글부글 끓는데 지금 삽목하려고요. 저온 창고에서 막 재우고 있는데 아 얼굴 때깔이 밝게 나온다고. 아 내 무슨 때깔이요. 아 진짜 속으로 아, 타들어간다고. 여기 화면에서 그래? 이거 삽목장 만들어놓으면 뭐해. 막 삽목장 다 무너지고 수리를 해야지 삽목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이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많은 분들이 이제 태풍 피해를 보셨을 텐데 괜히 엄살 많이 떨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엄살 그만 부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내일은 또 비닐을 씌우러. 자기야, 내일 아침에 맛있는 거 해줘야 돼. 유지 나오는데 먹구나 나올 수 있어. 나 이거 비닐을 씌우느냐고. 나 지금 저녁에 아우, 먹어야지 그러면. 없는 근육도 알이 뺐어. 자, 그러면 또 내일 또 비닐을 씌워야 되니까 이만 마치고요. 얼른 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소고기 조금 먹고 잠을 자야 되겠습니다.